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저희 어머니 딸인 3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청춘이라는 시기가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무엘 울만은 신념과 희망이 넘치고 용기가 넘쳐 매일을 새롭게 활동하는 한 청춘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청춘의 시기가 사람 저마다 너무나 다르고 숫자뿐인 나이보다는 살아가는 방식이나 삶의 태도에 따라 갈린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른 시기에 찾아온 청춘이든 낙엽이 지는 시기에 찾아오는 청춘이든 공통점이 있다면 청춘의 푸르름과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설렘으로 자칫 눈앞의 함정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저의 청춘은 글쎄요, 20대 초반 남편을 만났을 때 다 써버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직 안 온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평균 수명의 절반도 안 산 풋내기이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럴 겁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푸르른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어두웠던 시기는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에 가기 전까지는 다 전반적으로 밝지는 않았던 시기였으니까요. 제가 최초로 기억을 하는 시기부터 저는 늘 어머니와 단 둘이서만 살았거든요. 그때 나이가 아마 7살이었던 것 같네요. 어머니는 제게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했었죠. 근데 나중에 제가 크고 나서 할머니께 사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어머니와 이혼한 뒤로 단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다는 말을 해주셨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둘러댄 어머니께 화도 났지만 어머니와 다르게 아버지는 이혼 후 몇 년 뒤에 재혼을 하셨고 혹시 제가 아버지의 재혼을 섭섭해하고 또 아버지께서 이혼 당시 거의 백수에 그것 때문에 할아버지께 쫓겨나듯이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걸 알고 상처도 받을까 그렇게 설명하셨다는 걸 알고 이해하게 됐어요. 어머니께서는 저를 홀로 키우시며 정말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시기부터 쭉 안 하신 일이 없었어요. 시장 안에서 작은 가게를 차리셔서 물건을 떼다 파는 일도 하시고 목욕탕 안 매점에서 일도 하시고 식당에서 서빙과 주방 일도 마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머니께서 주말도 없이 일을 하셨기에 저희 집이 어려운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좀 머리가 크고 나서는 어머니께서 자식 키우면서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어서 열심히 일을 하신 걸 알게 됐었죠. 어머니의 그런 독립적인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저를 키우신 게 감사하고 또 존경도 하지만 그 덕분에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외로웠던 기억밖에 없었네요. 물론 성격은 태어나면서 타고난다고 하지만 늘 집에서 혼자 어머니를 기다리며 있었던 기억밖에 없었어요. 형제 자매도 없이 집에서 혼자 고립되다 보니 점점 성격이 소심해지고 내성적이어졌죠. 또한 독립적인 어머니를 보고 자라서 저도 웬만한 일은 저 혼자 스스로 하게 됐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어머니께서 살던 동네에서 마트 하나를 인수해서 운영하시기 시작했거든요. 대학 진학도 혹시 마트에서 밤낮 없이 일하다가 들어온 어머니를 귀찮고 힘들게 할까봐 저 혼자 담임 선생님과 상담의 상담 끝에 원서를 냈죠. 어머니는 없던 정육 생선 코너를 만들어서 낡은 동네 마트를 키우기 위해 너무 바쁘셨거든요. 리모델링에서 까먹은 돈을 아끼신다고 사람도 안 뽑고 혼자 마감 업무를 하실 정도였어요. 근데 나중에 어머니는 제 성격을 보고 미안해 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디 기댈 방법을 모르는 애로 외롭게 키웠다고 다 본인 잘못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미안해 하실 게 아니라 저를 더 광인하고 자기 주도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또 외로움은 있었지만 그 외로움은 대학에 들어가서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대학교 3년 방학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주변에 학원이랑 독서실이 몇 곳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손님들의 60% 정도는 거의 밤낮 없이 공부에 매진하는 학생들이라서 이미지들이 비슷비슷했거든요.
딱딱해 보이는 백팩에 두꺼운 후드티 모자를 머리까지 푹 눌러 쓰거나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로는 식별이 잘 안 될 정도였죠. 근데 딱 한 사람, 제 머릿속에 콕 하고 박힌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저랑 비슷해 보이는 아이의 키가 큰 남학생이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학생들처럼 편안한 추리닝 차림으로 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멀끔하게 차려입고 카페에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생은 일주일에 네 번은 제가 일하는 카페에 찾아와서 한두 시간씩 공부를 하다 갔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에 어쩔 때는 카페에서 남은 쿠키나 빵을 서비스로 가져다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학생도 제게 그때 잘 먹었다고 밖에서 사온 음식을 주기도 했었고요. 두 달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카페에 오면 주문 받으면서 그 학생과 날씨 얘기도 하고 안부도 묻다가 가까워져서 그 근처 학원에 다니면서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옆에 있는 건물의 독서실도 다니는데 거기서 답답해지면 저희 카페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동훈 씨는 매일 답답하신가 봐요. 이렇게 매일 오시잖아요. 네? 아, 네, 뭐, 그렇죠. 제가 이때 진짜 눈치 없는 말을 했다는 걸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을 때 알게 됐습니다. 그 학생이 제게 쪽지를 건네줬거든요. 본인 연락처가 담긴 쪽지를 말이죠. 왜 연애 감정을 청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줄 그때까지는 몰랐었는데 제 생애 처음으로 이성이 제게 다가오니 새삼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바로 일상에서 자주 느끼지 못한 설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냥 단골 손님 중에 하나,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동년배 학생 중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수줍게 웃으면서 제게 쪽지를 내밀었을 때부터 그 학생도 저도 한순간 청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연락을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란 생각이 희미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이 제게 용기를 낸 것처럼 저도 용기를 내서 연락처에 적힌 번호로 문자를 보냈고 석 달 동안 거의 매일 얼굴을 봤지만 드디어 처음 그 학생의 이름을 알고 또 함께 식사까지 하게 됐어요. 심심한 제 인생에는 없던 꽤 대형 이벤트였네요. 그 학생, 아니 남편과 저는 그렇게 만나서 2년의 열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종종 남편은 그때 만남을 떠올리면서 제게 눈치가 너무 없었다, 내가 공부 안 하고 너 일하는 것만 보고 있는 것도 몰랐냐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저도 남편한테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나만 봤는데 경찰 시험 합격한 것도 신기하다고 했고요. 저와 남편이 경찰 시험에 합격하고 1년 뒤에 저랑 남편이 서른 됐을 때 바로 결혼을 했고 결혼하자마자 저희 어머니와 합가를 해서 살게 됐어요. 남편은 저와 같이 부모님께서 일찍 이혼을 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이혼 후에 본인들 살기 바빠서 조부모님 댁에 방치되듯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결혼 전부터 저희 어머니께 참 싹싹하고 정을 잘 붙였었거든요. 먼저 합가 얘기를 했던 것도 남편이었고요. 남편은 저희 어머니를 장모님이라고 안 하고 어머니라고 불렀는데요. 친구들은 사위인 남편이 저희 어머니를 똑같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좀 이상하지 않냐고 했지만 저는 남편이 얼마나 어머니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면서 살았는지 잘 알고 또 이 사람은 저희 어머니를 뵀을 때부터 이래서 딱히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마트 직원들이 장모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남편을 보고 사장님이 아들이 있었어? 라고 진지하게 소문이 돌기도 했었네요.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도 휴무인 날에는 종종 어머니 마트에 가서 일을 도왔거든요. 저는 외동딸이긴 했지만 애교가 넘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어머니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사이가 생긴 게 없던 막둥이가 생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랑 어머니는 싸우고 나면 뒤돌아서서 뚱한 성격이거든요. 먼저 화해에 손 내밀기 어려워하고 고집스러운 게 딱 닮아서 한번 제가 사춘기 때부터 싸우면
화해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그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맡은 게 바로 남편이었네요. 아, 또 뭔데 그러시나요, 선생님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 구역은 절대 싸움 금지 구역입니다. 여보, 재미없어. 그만해. 지금 그럴 분위기 아니야. 여보? 여보요? 지금 순찰 중인 경찰한테 여보라고 하셨습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요. 음주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여기 후 하고 한번 불어보세요. 아, 진짜 숟가락 좀 치워. 지금 측정 거부하시는 겁니까? 그럼 이쪽 선생님께서는 아까부터 뚱에 계십니까? 또 따님이 툴툴거리면서 짜증내셨나요? 아, 내가 언제 툴툴거렸다고 그래. 엄마가 계속 병원에 안 간다니까.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이거 파스 하나 붙이면 낫는 건데 지영 이제는 무슨 초음파를 받고 침을 맞으라고 돈 아깝게. 아이고, 선생님. 유감스럽지만 오늘은 이쪽 입술 대빨 나온 선생님 편을 들어야 할 것 같네요. 병 키워서 뭐합니까? 딸하고 이렇게 아들 같은 사이가 걱정하는데 가서 침 한 대 맞고 오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그럼 제가 경찰차로 직접 모시겠습니다. 네? 남편이 이렇게 능청스럽게 살살 어머니를 구슬리면 딸 말도 안 듣던 어머니께서 못 이기는 척 넘어가셔서 제가 짜증을 낸 적도 많았어요. 어쩔 때는 제가 친딸이 아니라 애증의 며느리고 남편이 싹싹한 친아들 같았다니까요. 그러다가 서먹했던 저도 어머니와 더 가까워진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병을 키우던 어머니께서 끝내 무릎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한사코 수술 후 물리치료 기간을 줄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본인 없으면 마트는 어떻게 하냐고 고집을 부리셨죠. 거의 1년 동안은 꾸준히 물리치료를 해야 나중에 무릎이 더 불편하지 않는데 어머니는 마트 걱정에 그 기간을 반년으로 줄이겠다는 거죠. 어머니의 고집과 씨름을 하다가 순간, 아, 어머니를 더 설득할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선택을 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 마트에서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 마트가 어머니께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은 저뿐이니까 효도한다 치고 어머니가 마음 편히 물리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말입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제 선택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바로 고집을 꺾으셨고 저는 어머니가 안 계신 동안 마트 매니저로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어머니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셨고 또 물리치료와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회복을 하셨어요. 근데 거의 병원과 집만 오고 가셔서 많이 답답하셨나 봐요. 그런 어머니를 위해 저도 남편도 휴일 시간을 맞춰서 어머니를 모시고 많이 놀러 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머니가 평소와 같지 않으신 거예요. 어딜 가든 좀 심드렁해하시고 평소보다 더 예민하셨어요. 갱년기신가 싶어서 몸보신할 음식도 남편이 해드리고 저도 그런 어머니에게 더 신경을 쓰긴 했는데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어머니 친구분이 남편분과 결혼 40주년을 기념해서 소소하게 축하 파티를 한 곳에 초대돼서 갔다 오셨었습니다. 맨날 사내만에 하다가 또 그렇게 오래 산 걸 축하도 하고 근데 좋아 보이긴 하더라. 중내 사내 해도 또 중요할 때는 내 편인 사람이 부부라잖아요. 그래, 그럼 평생 내 편 얻는 것도 복이지, 복이야. 그때 뭔가 기분이 오묘했어요. 어머니가 뭔가 쓸쓸해 하시는 것 같기도 했고 좀 외로워 보이셨거든요. 저는 그때까지 저희 어머니가 이혼하셔서 쭉 혼자이셨던 건 알아도 너무 당연하게 어머니께서 외로움을 느끼신다고는 자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워낙 바쁜 인생을 살아온 분이기도 해서 그럴 기미가 전혀 안 보이셨거든요. 처음으로 여자로서 외로움을 느끼는 어머니의 모습을 봐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진지하게 말을 꺼냈어요. 제 말을 들은 남편은
골똘히 생각을 하더니 이러더군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어머님 오랫동안 혼자셨잖아. 이성인 친구분들도 없으시고. 근데 건너 건너서 누구 소개시켜드린 것보단 아예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게 확실하지 않을까? 그 말을 들으니 아무래도 소개 업체를 통해 신원이 분명히 확인된 사람을 저희 어머니께 붙여드리는 게 마음이 좀 놓일 것 같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우선 가장 믿을 만한 업체를 고르고 골라 처음 어머니께 말을 꺼냈을 때 어머니는 안색을 하시면서 거절하셨어요.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남자야. 아서라. 남들이 주책이라고 흉봐. 난 지금도 충분히 좋고 편해. 언제 또 누굴 만나서 알아가고 친해지고 아유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 엄마 그래도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있을 거예요. 평균 수명이 이제 100살은 훌쩍 넘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엄마 아직 60%밖에 안 산 거예요. 남은 40% 인생 동안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셔야죠. 저와 남편은 어머니께 매달려서 몇 날 며칠 설득을 했어요. 업체에서 어머니 정도면 아주 구실하고 마트 오너로 능력도 출중하고 나이에 비해 훨씬 어려 보인다고 점수가 잘 나왔다고 자신감을 높여드렸죠. 실제로 저희 어머니 상대로 전문직의 중년 남성들만 뽑아서 리스트를 만들어주기도 했고요. 어머니도 그런 칭찬을 듣고 저희가 샘플로 가져온 상대방 정보를 슬쩍 보시더니 마음이 좀 움직였나 봐요. 어머니는 몇 주 동안 사별을 한 의사와 이혼하고 자식 3명 출가 보낸 로펌 대표, 또 음식점 지점을 20개나 갖고 있는 사업가도 만나보셨어요. 근데 어째 좋은 결과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만남 후에 집에 돌아오셔서 싱거운 표정으로 예, 여직 혼자인 건 다 이유가 있더라 하시면서 누구는 음식 먹는 매너가 꽝이고 누구는 농담 취향이 지저분하더라 하면서 여간 마음 붙일 상대를 찾지 못하셨어요. 그러다가 제 눈의 안경, 운명의 상대인 여섯 번째 남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분은 일찍 부인과 사별한 부동산 대표라고 하더라고요. 만나기 전에 업체에서 준 사진을 봤는데 제가 보기에도 참 나이가 잘 들었다 싶을 정도로 인상이 좋았어요. 어머니도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늘 만나고 와서 몇 마디 상대방의 마음에 안 드는 점 몇 개만 딱 말씀하시던 어머니께서 드물게 표정도 뭔가 살아계시고 칭찬까지 하시는 겁니다. 사람 좋더라. 잘 웃고 수더분하고 매너도 좋았어. 저와 남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어머니께서 마음에 드는 아저씨를 만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는 그 후로도 그분과 두 번째 만남을 가지셨어요. 집에 돌아오셔서 그분이 제안해서 여의도에서 크루즈를 타시고 왔다고 쉴 새 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좀 서운한 마음까지 드는 거 있죠? 분명 저도 예전에 한강에 배 타러 가자고 어머니를 꼬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어머니는 심드렁하게 뭐하러 차가운 바람 맞아가면서 덜덜 떠냐고 거절하셨고요. 참 이래서 인간관계마다 저마다의 역할이 있나 봅니다. 제가 채워드리려고 해도 못 채워드린 걸 그분께서 너무나 쉽게 대신 채워주신 거예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어머니께서 그분과 만나실수록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거였어요. 늘 같은 머리 스타일에 편한 게 우선인 옷차림, 실용성을 갖춘 넉넉한 시장 가방을 고수하던 어머니께서 어느 날 제게 괜찮은 미용실을 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저를 끌고 잠깐 백화점 좀 갔다 오자고 하고 이 옷 저 옷 입어보시더니 쑥스러운 얼굴로 제게 뭐가 더 잘 어울리냐고 묻기도 하셨고요. 원래는 반대거든요. 제가 이 옷 저 옷 입어보고 어머니는 그런 절 보고 혀를 끌끌 차고 다 비슷해 보인다는 말만 하시고요. 또 이 나이에도 피부과 가면 관리해주냐는 말도 하셔서 제가 회원권이 꽤 되는 피부관리실 이용권을 끊어드리기도 했어요.
몸이 좀 무거운 것 같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저녁밥 반 공기를 덜어내실 때 남편이 기함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책이라고 필요 없다고 하신 분 대체 어디 갔나요? 어머니는 아니라고 하셔도 저희가 보기엔 이 모든 게 그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만 보였어요. 그분을 만나시고 몇 주 만에 저희 어머니의 모습은 여느 평범한 아주머니에서 세련되고 관리를 하는 커리우먼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저도 남편도 왠지 모를 가족으로서의 서운함을 느끼긴 했지만 또 동시에 왜 이제야 이런 걸 해드렸을까 하고 후회도 했어요. 어머니께서 그 시기에 참 행복해 하셨거든요. 그분과 넉 달 정도 만남을 지속하셨을 땐 어머니께서 먼저 저희에게 그분을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말까지 하셨으니 말 다 했죠. 마치 새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기분이었네요. 어머니께서도 긴장을 하신 게 보였고 저도 남편도 어쩌면 우리 가족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면서 묘한 심정으로 약속 자리에 나갔어요. 안녕하십니까? 김규식이라고 합니다. 미양 씨 따님이 미양 씨를 쏙 빼닮았네요. 아유, 말도 말아요. 성격까지 빼닮아서 얼마나 많이 부딪히는데요. 미양 씨가 남이랑 부딪힐 일이 뭐 있어요? 이렇게도 다정한데. 이 기분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어머니께서 마치 수줍은 소녀처럼 그 아저씨의 한마디 한마디에 웃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숙이고 불키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부는 것 같이 간지러워졌어요. 잘 어울리는 두 분을 보면서 어쩌면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소식을 들을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석 달 뒤에 어머니께서 저랑 남편을 앉혀두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규식 씨랑 재혼을 하면 어떨까 싶어. 혼인신고까지는 아직 아니더라도 그냥 작게 재혼식하고 같이 살면 어떨까 하고 그렇게 말이 나왔거든. 예상은 했지만 솔직히 이렇게 빨리 어머니께서 그 아저씨와 재혼을 결심하실 줄은 미처 몰랐어요. 아직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어머니께서 급하게 일을 추진하는 건 아닌가 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이르지 않아요? 아니, 그분 집에는 가봤어요? 아니면 자식들은? 나랑 비슷한 나이 아들이랑 딸이 있다면서요. 아니면 그 아저씨 일하는 데는 가봤어요? 집은 아직 안 가봤는데 사무실 있는 건물은 가봤어. 내가 거길 들어가서 뭐하니?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만 귀찮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애들은 상견례 때 다 같이 만나기로 했고. 아무리 생각해도 난 좀 이른 것 같은데.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해, 엄마. 어? 급할 게 뭐가 있어요? 네 나이에는 급할 거 없다고 할지 모르겠다만 이 엄마 나이에는 하루면 얼굴에 있는 주름도 늘고 아픈 것도 늘어.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아는 모습과 다른 모습이 있으면 뭐 어떠니? 네 엄마가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는 순진한 교수도 아니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사회에서 구른 사람인데 사람 보는 눈 하나 없을까? 그냥 그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어, 지영아.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자식이 몇이든 상관없이 정말 규식 씨라면 믿을 수 있어서 그래. 아주 단단히 꽂히신 게 틀림없죠. 계획적이고 현실적인 걸로는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럽고 입 아픈 저희 어머니께서 사랑에 저렇게 눈이 멀어 다분히 충동적인 결정을 고집하시다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저희 어머니께 무슨 짓을 한 거지 싶다가도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확신을 하시니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남편도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고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를 응원하고 환영했어요. 바로 상견례 날짜를 잡았고 아저씨의 자식들과도 만나게 됐죠. 듣기로는 아들은 대기업 연구원이고 딸 또한 대기업 식품 라인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을 아주 잘 키웠다고 어머니께서 아저씨 칭찬을 입이 마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쪽 자식들도 아버지의 결혼을 축하하는 분위기였고요.
아니, 그냥 축하만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딸이 식사 중에 눈물까지 흘렸다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저희 키우느라 아버지 인생은 챙길 틈도 없이 살아오셨어요. 저희 앞에서는 절대 내색하지 않으셨지만 외로움도 잊을 만큼 고생도 진짜 많이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아주머니 만나서 행복해 하시는 거 보니까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정말 감사해요. 누구보다 훌륭한 아버지인 저희 아버지 행복하게 만들어주셔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희 어머니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을 하는 아저씨의 딸을 보니 이 재혼이 급하다고 생각했던 게 후회되더라고요. 청춘을 바쳐서 자식을 위해 살아온 두 분이 만나서 새 출발을 하는데 급한 게 뭐가 있나 싶기도 했고요. 어쩌면 평생 서로를 기다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그래도 좀 더 알아가야 하지 않나 싶은 일말의 마음을 줬고 적극적으로 어머니와 아저씨의 재혼식을 돕기로 했어요. 크게 하지도 않고 그냥 호텔에서 4~50명 되는 친인척과 가까운 지인들을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고 재혼을 축하받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예약과 그날 오신 손님들 명단을 작성했고 초대장과 그날 두 분이 입고 가실 옷, 재혼식 기념으로 맞출 반지까지 알아보고 다녔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어머니 재혼식이 코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재혼식 전에 좀 쉬셨으면 해서 마트 일은 다 제가 도맡고 있었는데 재혼식 바로 전날 또한 마찬가지였죠. 근데 오픈하고 얼마 안 있어서 직원 한 분이 제게 와서 이런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지영 씨, 혹시 밖에 봤어? 마트 출입문 앞에 어떤 아저씨가 계속 서성거리네. 처음에는 밖에 내놓은 상품 구경하는 줄 알았는데 마트 앞만 빤히 쳐다보고 이상한 사람 아니겠지? 내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 아저씨 지영 씨를 보는 것 같아서. 뭔 소린가 하고 그 직원의 말을 따라 마트 바깥을 살피니 진짜 어떤 아저씨가 문 밖에서 어슬렁거리는 게 보이는 겁니다. 뭐지? 싶어서 제가 박스를 내놓는 척 하면서 나가서 눈을 마주쳐 봤거든요. 혹시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요. 근데 도무지 누군지 생각도 안 나고 그 아저씨도 밖으로 나온 저를 보고 눈길을 피하면서 좀 멀어지시더라고요. 뭐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훔치는 것도 아니니 신경 끄자 하고 다시 마트 안으로 들어갔는데 출입문에서 가까운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있을 때마다 그 아저씨가 저를 보는 게 피부로 다 느껴지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저기 있는 건지 무슨 용건인지 답답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가서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말을 걸었어요. 저기 마트에 혹시 뭐 사러 오신 건가요? 하고요. 근데 그 아저씨는 제 말을 듣고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아니, 좀 안절부절해 하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태도는 물건을 사러 온 게 아니라 아까부터 보고 있던 제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다시 질문을 했죠. 저 아세요? 아까부터 저 보고 계시던데 대체 무슨 용건이세요? 이래도 대답이 없어서 그냥 진짜 이상한 분인가 보다 하고 뒤돌아서 다시 마트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예상치도 못한 말을 입에서 꺼내시는 겁니다. 지영아, 아니 대체 누구신데 제 이름을 아시고 또 그렇게 부르세요? 그래, 네가 날 못 알아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오늘은 내가 누군지 너한테 말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재혼한다면서? 지영이 네 엄마. 그걸 어떻게 아세요? 엄마랑 아는 분이세요? 그냥 이거 가져가서 봐라. 사진뿐만 아니라 거기에 든 USB까지 싹 다. 지영이 너 네 엄마 말려야 해. 김규식 그 남자랑 절대 재혼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죠? 마트 밖에서 저를 보면서 서성이던 정체 모르는 아저씨가 제 이름도 저희 어머니의 재혼 사실도 알고 있는데
심지어 그 재혼을 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제게 흰 봉투를 하나 내밀어 손에 쥐어주시는 겁니다. 솔직히 그때는 이걸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아니면 저희 남편을 부르거나요. 근데 어딘지 그 아저씨 얼굴이 너무나 진지했고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쥔 저를 보고 혹시 무슨 일이 있거나 도저히 네 엄마 설득을 못하겠으면 여기로 연락하렴.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 테니. 라고 연락처가 있는 쪽지를 마저 쥐어주시고 바로 뒤돌아서 빠르게 시야에서 사라졌네요. 그렇게 시야에서 사라지는 정체 모를 아저씨 뒤통수만 노려보다가 진짜 그 사람의 말에 홀린 것처럼 봉투 안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왜 제게, 아니 저희 어머니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거긴 몇 장의 현상된 사진과 USB가 들어있었는데 사진 속 인물은 바로 어머니의 재혼 상대인 아저씨였어요. 아저씨였는데 그 아저씨와 함께 찍힌 여자는 저희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름 모를 여자와 단둘이 팔짱을 끼고 둘이서 카트를 밀면서 마트에서 장을 보고 백화점처럼 보이는 곳에서 물건을 들어보는 사진, 그리고 어떤 빌라 안으로 같이 들어가는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에 찍힌 건물 위에 매직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땡땡동 302호라고 말이죠. 저는 제 손에 들린 충격적인 증거물들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리고 일단 마트 앞에 쭈그려 앉아서 휴대폰을 들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사진에 적힌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주소를 검색하면 로드뷰로 해당 건물이 찍힌 사진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주소 로드뷰를 확인해 보니 정말 사진에서 아저씨와 의문의 여자가 들어가는 빌라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일단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죠. 남편은 이걸 주고 간 아저씨의 인상착의를 물었고 어디서 본 적은 있는지 이걸 저희 어머니께 먼저 전할지를 의논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불현듯 그러더군요. 그거 주고 간 사람 지영이 네 친아버지 아니야? 그럴듯하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걸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로 다가온 재혼식을 이 증거물을 믿고 막아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잖아요. 남편은 자기 근무 시간이 끝난 후에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자고 했지만 일단 저는 이 증거물들이 진짜인지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통화를 끝내고 바로 마트에 들어가서 짐을 챙겨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진 속 건물 성북구에 있는 빌라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서 사진에서 인터넷 로드뷰에서 확인한 건물을 실제로 마주하니 심장이 시끄러울 정도로 두근거렸어요. 활짝 열려있는 공용 현관을 지나 사진에 적혀있던 302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진득하게 땀이 나는 손바닥을 바지에 닿고 302호 초인종을 눌렸어요. 혹시 안에 아무도 없으면 어쩌지? 너무 무작정 찾아왔나 싶은 뒤늦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구세요?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사진 속 그 여자. 우리 어머니와 재혼을 앞둔 아저씨의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있던 그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우리 어머니와 동년배, 어쩌면 더 어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저를 보고 어리둥절해하는 아주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여기 김규식 씨가 사나요? 그런데요? 우리 집 양반인데 무슨 일? 아니 어떻게 알고 온 사람이에요? 그럼 혹시 김규식 씨 아내분이세요? 아니 그게 아가씨랑 무슨 상관인데 다짜고짜 이렇게 찾아와서 물어요. 아주머니 바깥 양반인 김규식 씨가 내일 저희 어머니랑 재혼식을 치르기로 했거든요. 이건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그 아주머니에게 보였어요.
정체를 모를 아저씨에게 받은 인화 사진이 아니라 제 휴대폰에 아주 다정하게 찍힌 저희 어머니와 아저씨의 사진, 그리고 샘플로 받은 재혼식 초대장을 찍어놓은 사진과 아무튼 그 아주머니에게 바깥 양반이란 인간이 재혼을 한다는 걸 입증할 만한 모든 사진과 카톡 대화 내용을 탈탈 털어서 보였어요. 제가 보여주는 것들을 하나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아주머니의 눈빛은 아주 빠른 속도로 흔들렸고 얼굴색 또한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저는 그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저를 집으로 들일 줄 몰랐는데 그 아주머니도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좀 놀랐나 봐요. 저를 안으로 들이고 진짜 몇 분은 말도 못 꺼내고 손에 본인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크게 한숨을 쉬면서 거실을 맴돌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김규식이란 사람이 저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자와 함께 산다는 걸 알았고 그걸 확인하러 온 거예요. 아니 그이가 대체 어디서 뭐라고 하고 그쪽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결혼 업체에서 재혼 상대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으로 만났어요. 김규식은 오래전에 사별하고 자식 둘을 출가시켰다고 했고 부동산 대표라고 하던데요. 사별한 건 맞지만 그 사람 자식도 없고 나랑 같이 산 지도 5년이나 됐어요. 혼인신고는 안 했더라도 사실혼이나 다름없는 관계라고요. 아주머니는 말하다가 알지 못했던 잔인한 현실이 자각이 됐는지 갑자기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였던 게 없구나. 그 눈물을 흘리던 자식들은 다 가짜였다는 생각에 할 말을 잊지 못했어요. 한동안 그 사람이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때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네, 김규식이 온 겁니다. 저는 가만히 그 아주머니 넘어 현관문 쪽을 바라봤고 이내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던 그 인간은 거실 바닥에 앉아있는 본인의 동거녀를 발견했고 또 이어서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들고 있던 비닐봉투를 툭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지영아, 네가 왜?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그쪽이 진짜 여기 사는지 확인하러 왔다. 진짜... 진짜 어떻게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악독하게 속여? 저는 그 인간의 얼빠진 얼굴을 보자마자 참을 수 없는 감정에 그대로 그 인간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 그 인간 얼굴을 사정없이 손바닥으로 때려 갈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진짜 포효를 하면서 들고 있던 가방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치기도 했어요. 이 정신나간 새끼야. 네가 우리 엄마를 물먹여? 사람 마음 가지고 사기를 쳐? 이 미친 새끼,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네 인생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라고. 지영아, 일단 내 말 좀 들어봐라. 뭘 들어? 사실혼 관계인 여자도 있고 나랑 우리 엄마 앞에 내놓은 자식도 다 가짜인 놈이. 사람 마음으로 장난치니까 재밌든? 너같이 사람 마음, 사람 외로운 거 이용하는 불안당 같은 놈은 제대로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너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우리 엄마한테 한 짓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아니다, 지영아. 나는 진짜 미양 씨를... 뭐? 미양 씨?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땀을 폭포수같이 흘리면서 제게 변명을 하려는 인간에게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아주머니가 달려들었어요. 아주머니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했는데? 라고 서럽게 울부짖으면서 그 인간을 사정없이 내려쳤죠. 저는 그 비현실적인 몸싸움을 보다가 뒤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체 무슨 말로 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 한참을 생각했어요. 택시를 잡고 집에 오면서 이 말을 듣는 어머니가 어떻게 나오실까 시뮬레이션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어머니가 상처를 덜 받으실까
머리에서 탄내가 날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충격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집 현관문 앞에서까지 몇 분을, 아니 몇십 분을 고민을 하다가 그냥 빨리 일을 알리고 수습을 해야겠다 결론을 내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손수 만든 과일팩을 얼굴에 얹고 내일 있을 중대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왔니? 너 오늘 성태기한테 마트 맡기고 급하게 나갔다며. 무슨 일 있었니? 혹시 호텔에서 무슨 문제 있다고 하든? 다음날 재혼식에서 누구보다 예쁜 모습을 보고 싶어서 팩을 하시는 어머니를 보고 저는 집에 오면서 억눌렸던 감정이 터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한 걸음에 제게 다가와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감싸주셨어요. 저는 꾸역꾸역 서럽고 죄송한 울음을 삼켜가면서 그날 있었던 충격적인 일을 설명했고 사진과 노트북으로 USB 파일까지 열어서 어머니 앞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어머니께서는 한동안 가만히 제 설명을 듣고 눈앞에 선명한 사진들을 보시다가 일어나셔서 화장실로 가셨어요. 그리고 얼굴에 있던 팩을 씻어내셨죠. 몇 차례 흐르는 물줄기에 얼굴을 씻어내던 어머니께서 그대로 주르 세면대 앞에 미끄러지듯 주저앉아서 어깨를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가만히 끌어안고 어머니와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우시다가 허탈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행복해지나 했다. 이렇게 쉽게 될 리가 없다고. 내 주제에 남자가 뭐고 재혼이 다 뭐야? 다 부질없지, 부질없어.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엄마가 뭐가 어때서? 누구보다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게 우리 엄마인데 그 속인 인간이 문제지 엄마가 무슨 잘못이 있어. 감정에 솔직하고 행복해지고 싶어 한 게 죄예요? 아니야. 엄마는 아무런 잘못 없어요. 오히려 내가 엄마 부추겨서 그런 데 가입하게 해서 그 인간 만난 거야.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누구한테 보내? 내가 미쳤지 진짜. 어머니와 저는 그렇게 한동안 얼싸안고 울다가 집에 들어온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렸어요. 남편은 화장실 바닥에 앉아있는 저와 어머니를 보고 바로 사태를 파악했는지 별말이 없더라고요. 그날 어머니는 울다 지쳐서 기절하듯 잠드셨고 저와 남편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일단 재혼식을 취소해야 했기에 손님들에게 재혼식이 취소됐다는 양해 연락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김규 씨, 그 인간을 어떻게 요절을 낼지 의논했어요. 결혼 사기로 감옥에 집어넣고 싶은데 어머니께서 그 인간의 농간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게 없으니 혐의 입증이 불가능했죠. 그런데 다음 날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저희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인간하고 만나면서 총 3차례에 걸쳐서 7천만 원을 빌려줬더라고요. 아, 진짜 단단히 홀리셨었구나. 그렇게 돈에 인색하고 돈 앞에 합리적이다 못해 박한 저희 어머니께서 돈까지 빌려줬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인간을 신고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다행이다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재혼을 하겠다 마음먹은 상대를 사기죄로 고소를 했어요. 근데 더 어처구니가 없고 충격적인 사실은 김규식 그 인간은 동족 범죄 행위로 전과가 있는 전과범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저희에게 줬던 부동산 사무실 명함도 다 거짓이었어요. 경찰이 자택에 없던 김규식을 찾아 저희에게 들은 부동산 사무실로 갔을 때 그 사무실 직원들은 김규식이라는 사람을 아예 모른다고 했더라는 겁니다. 그냥 사무실 주소나 전화번호를 도용해서 명함만 파고 다니는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어쩜 사람이 이렇게 계획적이고 지능적인지 저희가 신고를 한 경찰들은 그 인간 범죄 기록을 보고 혀를 내두르고 고개를 저어가면서 말했어요. 참, 어쩌다 이렇게 악질인 놈한테 걸렸어요. 기록에 끝이 없네요. 이거 토지 분양 사기를 조사 중인 것도 있고
다른 사기꾼으로 집행유예 받은 것도 있어요. 다행히 경찰들이 며칠 후에 그 인간을 찾아서 입건을 했어요. 동족 범죄로 집행유예인 것도 있었고 이미 전력이 상당해서 그 인간은 어렵지 않게 구속돼서 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 절차를 밟기도 전에 말이죠. 중간에 변호사를 통해 컨택을 했을 때 아예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기로 결심을 한 건지 못 갚는다고 감옥 갈 판인데 그럴 돈이 어디 있냐 갚을 필요도 없다고 나오더군요. 양심도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딱 반사회적인 인간이었어요. 그 인간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게 됐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어머니는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셨어요. 피해자인 어머니는 한동안 충격을 회복하지 못하셨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 만에 마음을 연 상대가 사실은 나를 등쳐먹기 위한 준비된 사기꾼이었다니. 어머니는 말도 잃으셨고 살아갈 의지도 잃은 사람처럼 한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서 멍하니 앉아계시다가 잠드는 걸 반복하면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저도 남편도 집에 있을 때는 어머니 곁에서 진짜 억지로 말을 시키고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든 어머니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께서 다시 회복을 하실까 생각하다가 저와 남편은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그 편지를 읽었어요. 그동안 어머니께 하고 싶고 어머니께서 마땅히 들어야 하는 말들을 빼곡히 적어서 천천히 읽었죠. 그리고 그 편지 내용 중 일부를 여러분께도 들려드리려고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성미양 씨,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제게 큰 사람이었고 강한 사람이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걸 보니 저 또한 바라보고 살 등대를 잃은 기분이에요. 어쩌면 혼자서도 꿋꿋하고 완전했던 엄마께 고집스럽게 누굴 붙여주려고 한 벌을 받는 건 아닌가 싶어요.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려던 행동이 엄마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어버려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이럴 때는 엄마가 제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말이죠. 근데 엄마, 이제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실수를 좀 해도 되고 부끄러운 과거를 만들어도 돼요. 저도 이제 다 컸고 엄마가 실수하는 만큼 제가 또 노력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엄마가 무슨 일을 겪든 저는 언제나 엄마 편이고 엄마 응원해요. 엄마가 다시 좌절해도 엄마 손을 잡고 놓지 않은 제가 있으니까 엄마 걱정 마세요. 엄마의 외로움도 고통도 잊고 싶은 기억도 다 저도 함께 안고 갈게요. 누구보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언제가 됐든 언젠가 엄마가 이번 일을 웃고 넘길 수 있게 제가 엄마 곁을 잘 지킬게요. 엄마의 웃음을 어떻게든 찾아드릴 테니까 엄마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해요, 엄마. 언제나 제게 1순위는 우리 엄마고 저도 엄마 1순위가 될게요. 남편도 어머니께 편지를 써서 읽었어요. 본인이 잃고 있던 친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해준 게, 다시 본인에게 어린 시절을 되찾아준 게 바로 저희 어머니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사랑하고 평생 저와 함께 옆에 있겠다고 말했죠. 저도 남편도 쓴 편지를 읽으면서 끝내 울었는데 그걸 들으시던 어머니께서도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금방 나아질 순 없겠지만 저희를 위해서, 저희와 함께 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요.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사건이 있고 이제 1년이 지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는 천천히 일상을 회복하셨죠. 이제 종종 마트에 나와서 일도 하시고 방 안에 있는 시간보다 저와 남편과 거실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려가고 계세요. 어머니께서 그전의 모습을 되찾아가시는 건 물론 저도 남편도 옆에서 응원을 했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 어머니는 제 몸에 일어난 변화 때문에 과거를 잊고 미래를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으셨어요.
바로 석 달 전에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물론 어머니께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알렸고요. 정말 오랜만에 아무런 근심 없는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본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저를 얼싸 안고 쌍둥이면 내 딸 더 힘들겠다. 이 엄마가 도와줄게 걱정 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쌍둥이든 쌍쌍둥이든 다 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았죠. 또 요새는 헬스장에 등록하셔서 운동도 다니시고 유튜브에서 가죽 공방, 케이크 원데이 클래스 영상을 보시고 본인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수업도 나가셨어요. 뭐든 움직이고 해야 나쁜 생각이 안 드신다고 몸을 바쁘게 하시고 있네요.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손을 움직여서 뭘 만들고 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또 다음에는 뭘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하루가 새로운 가능성으로 차있는 것 같다는 말도 하셨어요. 저는 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저희 어머니를 다시 청춘으로 제2의 인생으로 끌어다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충분히 혼자의 힘으로 다시 청춘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힘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자식인 저는 그저 나이 드신 어머니를 과소평가했던 거죠. 청춘은 뭐든 실험을 하는 거라고 하던데 어쩌면 어머니께서는 지금 새로운 마음으로 뭐든 시작하는 마음을 알기 위해 시행착오를 겪으신 건 아닌가 해요. 왜 20대 초반 그 혼란한 시기에는 모든 실수를 하면서 배우잖아요. 60대인 어머니께서도 아직 그런 실수를 하고 거기서 배움을 얻으시는 걸 보면 인간의 그게 언제가 됐든 완전하지 않고 불안한 청춘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머니는 청춘으로 돌아갈 것도 없이 그저 어머니 본인만의 청춘을 보내오셨던 거죠. 또 이건 다른 얘기지만 이 사건의 증거를 제게 알려서 어머니의 인생을 구한 어쩌면 은인과도 같은 그 중년 신사분은 알고 보니 제 친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와 이혼 후 다른 여자와 재혼한 후에 딸 한 명을 낳으셨다고 해요. 그러다 8년 전에 재혼한 그 여자분과 사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뿐인 딸도 시집을 갔다고 하고요. 그러다 아버지는 뒤늦게 엄마와 저의 존재가 그리웠나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었고 엄마는 그 사실을 알고도 제게 말을 안 했던 거였죠. 그렇게 아버지는 수시로 엄마와 저의 곁을 맴돌다 그 사기꾼 김규식이란 정체를 알게 됐던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시기 질투심으로 그 남자를 뒷조사했던 게 세상에나 파도 양파껍질처럼 문제가 많은 남자로 보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흥신소에 의뢰해서 그 남자의 정체를 알 수 있었고 모든 자료를 제게 찾아와 넘겼던 것이었죠. 정말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데 정말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결국 친아버지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지옥불에서 엄마는 나올 수 있었고 다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리고 얼마 전에 아버지와 남편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엄마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커서 더 이상 엄마 근처에 오시는 걸 삼가달라고 정중히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엄마에게 아버지에 대한 모든 상황 설명을 들으니 난 아무리 그래도 네 애비는 만나보고 싶지 않다. 그래도 널 키워주신 네 생부니까 너네들이 만나는 걸 막진 않으마. 그러니 가서 전해라. 제발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각자 남은 인생 알아서 살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아무래도 아버지를 용서하기 어려웠나 봅니다. 이혼하고 6개월 만에 새 장가를 간 아버지가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나 봅니다. 그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해드리니 고개를 한참 숙이시더니 그래, 알았다. 다시는 너네 엄마 옆에 가지 않으마. 네, 약속하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대신에 너도 내 자식이니까 우리 사위와 함께 가끔 식사도 하고
안부를 묻고 지내면 어떻겠냐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엄마에게 동의를 받아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끔 연락하고 지내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낸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 잘 살 수 있겠죠? 그동안 저는 자식으로서 그런 어머니 인생을 옆에서 응원하고 도우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저를 키우셨던 것처럼 저도 어머니께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 이것저것 실험하고 도전하면서 사는 시간을 함께 키워나갈 거예요.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저희 어머니의 인생을 응원하고 또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어머니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또한 저와 같은 구독자님들의 남은 인생에서 늘 내일이었던 오늘이 가장 찬란한 날이길 바랍니다.